안녕하십니까. 상속세 5분 강의 한하경 세무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공동 상속인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동 상속인은 무엇을 유념해야 될까요?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. 부동산에 관련된 사항과 기타 사항입니다. 공동 상속인은 단독 상속인과 다르게 계약서를 무조건 공동으로 쓰셔야 합니다. 계약서의 종류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여기서 보시다시피 임대차 계약서도 있고 전세 계약서도 있고 매매 계약서도 있습니다. 이러한 계약서에 모든 공동 상속인이 날인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에 대한 걸 유념해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. 두 번째입니다. 만약 계약서 작성을 하셔서 취득을 하셨다고 하시면 그에 해당되는 취득등록세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요. 그것도 상속인이 같이 해당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같이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부담스러우실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에 해당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본인 지분에 해당되는 것을 진열을 하시거나 매매를 하셔서 단독 명의로 정리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, 분할을 할수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측량을 하셔서 구분 등기를 하셔서 본인 부분에 대한 단독 등기로서 관리를 하시는 방법입니다. 다음의 경우에는 아까 부동산 그 계약서와 같이 공동적으로 처리하는 거를 봐보셔야 합니다. 사업자 등록증을 받거나 기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거나 종합소득세를 기장하는 의무를 판단해서 기장을 하시거나 기존의 사업용 계좌 관리를 하시거나 기본적인 사업장에 해당되는 모든 관리들은 다 같이 하셔야 되고요. 그에 대한 대표적인 행위인 세금계산서 교부까지 같이 하셔야 됩니다.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 개별적인 판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할때 본인 지분에 해당되는 게 비과세가 되는지 자격이 되는지에 해당되는 여부와요. 기본적인 본인의 보유할 때 세금에 대한 산정 부분입니다. 왜냐하면 그에 해당되는 기타 자산에 대한 거를 누진해서 본인의 보유세에 대한 산정이 달라지기 때문이고요. 나머지 기타 타소득이 있었을 때 세금 산정하는 방식도 달라지게 됩니다. 나머지 대출 승계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가득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따로 처리하시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공동 상속인의 경우 보셔야 할 중요한 것은 연대납세 의무입니다. 그럼 연대납세 의무가 무엇일까요? 본인이 받은 재산가액이 있다면 그 재산가액을 한도로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을 말씀드립니다. 대신 혹시 그 본인 부분에 대한 걸 못했을 때그 지분에 해당되는 것이 기타 본인이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음을 충분히 하시고 상속을 받으셔야 합니다. 그러면 이런 압류에 해당되는 거나 연대납세 의무에 해당되는 부담에서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 포기를 하셔서 본인이 해당되는 의무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공동상속인에 해당되는 특성을 충분히 살펴보았는데요. 부동산이 있는 경우 꼭 처리해야 되는 절차, 특히 같이 처리해야 되는 절차와 따로 처리해야 되는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. 두 번째, 공동상속인은 연대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본인의 의무를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내가 상속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살펴보셔야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